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율주행으로 들고 왔습니다. 네. AI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이 움직일 것이다. AI가 오늘도 조금 움직이겠죠. 엔비디아가 뭐 전날 장 후부터 좀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중에서도 14% 이상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AI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입니다. 그러면 AI가 결국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크게 보면은 로봇의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전거래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이제 주요 또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로봇에서 가장 하위단으로 불리는 게 자율주행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으로서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시세가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런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농기계 부분에서도 자율주행화에 대한 얘기들은 뭐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농기계도 예상보다 이런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배달 로봇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. 또 최근에 자동차 섹터에서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 기업들은 또 한 번에 또 순환매 관점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자율주행 선택을 해봤습니다. 네,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 의견 듣고 왔는데 사실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개발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고 그렇죠.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또 기술이 좀 발전이 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모트렉스를 들고 왔습니다. 이제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요. 뭐 예전부터 뭐 제네시스 같은 차량에 좀 탑재가 됐었고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뭐 매출단 30% 이상, 뭐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은 이제 100%대 이상씩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.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좀 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강력한 이제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현대기아가 주요 고객사입니다. 뭐 최근에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또 신차들이 나올 텐데 뭐 거기에서도 앞으로 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목받는 것도 자율주행이겠죠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부품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충전소였죠. 근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이런 차량용 이제 전기차용 무선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회사를 가지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좀 같이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쪽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빠르게 수혜받는 건 충전소입니다. 그래서 충전소나 타이어 쪽으로의 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배터리 패키징 부분에서의 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부터 쌍용차와 더불어서 이제 협업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수주 같은 경우는 1,800억 원 정도를 좀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.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을 패키징을 해서 결국엔 쌍용차에 납품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패키징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업의 성장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본격적인 양상 이제 시기 자체가 하반기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실적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.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. 10%가 넘어가서 사실 이제 부품 쪽에서는 영업이익률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는데 본업이 좋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충전기 사업 그리고 배터리팩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매출들이 추가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
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트렉스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. 꽤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가격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 네. 사실 전거래일에 한 7%대 그러니까요. 급등이 네. 나왔습니다. 그래서 2, 3거래일 동안에 약 15%가 급등이 나왔고요. 오늘 뭐 일단 엔비디아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간 상황이어서 5일선과의 약간의 좀 이격은 벌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가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5일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목표가는 21,000원입니다. 사실 18,500원부터 28,000원 사이가 단기적으로 최근 두 번의 직전 고점 라인들이고요. 또 이제 고가를 찍었었던 라인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는 거고요. 전거래일 또 사모펀드가 조금 나름대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올 때 사모펀드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붙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 목표가 21,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손절라인은 21선 부분이 16,2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트렉스 좀 짧은 기간 안에 움직일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. 네, 21,000원대까지 일단은 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